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우리 색소폰 학교 구독하시는 분들 좀 봐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또 정보 그리고 또 몰랐던 것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색소폰 학교 지금 5,800명 이제 거의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을 찍을 때쯤면 지금 그 정도 이제 구독자가 됐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시청을 해주시고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잘못 알려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구독하기 누르셨는데 구독하기와 하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그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이 있어요. 종 우리 종 띵 하는 그 종 그 종 모양 버튼을 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알림이라는 거죠. 뭐냐면 색소폰 학교가 영상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가는 것은 그 종을 누르신 분들에게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잘 몰라요. 구독하기만 눌렀을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구독하기와 종 버튼을 눌러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좋은 영상을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가 지금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목표가 현재 1차적으로 우리 구독자 만 명이 됐을 때 완전 빅 이벤트를 지금 여러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뭐 반주기부터 시작해서 악기나 여러 가지 리드 다양한 뭐 피스나 리가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색소폰 강의를 많이 보시고 강의를 보시고 실력도 많이 향상이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 그 종 버튼만 눌러만 놓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는 색소폰 학교라고 검색을 하시고 색소폰 학교 우리 저 로고가 있죠. 그 로고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밑에 조그맣게 보시면 색소폰 학교라고 이름이 있죠. 그 옆에 구독하기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그거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알람이 이 새로운 영상들이 팍팍 간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 이제 색소폰 학교 강의가 초급과 중급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왔다면 이제는 좀 악기를 조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다양한 이제 그런 강의와 어떤 교육적인 정보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애드립적인 그런 곡들에 대한 강의 또한 이 곡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떻게 했을 때 이런 느낌을 좀 주면 될까? 어떤 식으로 다양한 음악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들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급 고급 내가 지금 그래도 악기를 2년 3년 이상 해서 내가 꾸미움 정도 넣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분들도 많이 구독하기와 이 알림 설정 종 버튼을 딱 눌러주시는 것들을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께도 유용한 정보를 제가 꼭 제가 드리겠다는 거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색소폰 학교가요 5월 달 좀 넘어서인가요 5월 중순이나 후반기 쪽에 색소폰 학교 음악 이론이라는 이제 그런 강의 영상을 한 50개 정도 지금 프로젝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쉽게 참 음악 이론 이렇게 쉬웠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정말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색소폰 학교 음악 이론이라는 그런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악 이론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도 있으실 거고요. 완전 기초부터 오선지가 뭔가부터 음악에 있어서 악보가 뭔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디테일하게 음악 이론적인 거라는 것들은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강의하지 않아요. 자, 화이트보드나 이런 데 제가 적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초보분들, 악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 꼭 색소폰이 아니어도 색소폰을 하지 않은 분들도 꼭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을 좀 해놓으신다면 정말 유용한 채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곡 하나 뭐 이렇게 그냥 또 제가 말씀을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전화가 이제 하루에 수백 통이 와요. 수백 통이 오면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떤 연락을 받냐면, 그냥 뭐 대뜸 악보를 이제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적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 제가 이게 작업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악보를 쉽게 막 이렇게 드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또 제가 그렇게 막 드렸다가는 또 불법적인 거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저는 저작권료나, 모든 악보가 다 그렇습니다. 저작권료나, 어떤 이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다 지불을 하고 여러분들께 가는 안전한 악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그렇게 함부로 악보를 그렇게 드리지 못한다는 점, 마음속에서 너무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드리지 못하겠다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부분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색소폰 학교에서 이제 교재나 다양한 지금 그런 교재들이 나오려고 지금 준비를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 바쁘게 가고 있는데 이 교재 같은 거에서 이제 수익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교재를 만드는데 또 그 개발비로 또 쓰이고요, 계속 개발되고 작업비로도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장비나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지금 우리 공간이 조금 울려가지고 선생님 재벌이 강의하는 이 말이 너무 울렸던 적도 많았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이크도 지금 이제 오고 있고요. 마이크도 오고 있고, 이제 더 되면 더 좋은 필름으로 카메라도 여러 대를 사서 여러분들이 요 또 더 이렇게 악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게,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제 컨텐츠로 되려고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이제 보시고 혹시나 이제 필요로 하시다 싶으면 이제 교재도 이렇게 하나씩 구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선생님 그 요런 강의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것들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선생님 요런 곡들도 요런 애드립 악보를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꼭 그 악보를 만들어 드리고, 예, 그분을 만들어 드리고, 그분과 연락이 이제 닿게 된다면 그분에게는 그 악보를 무료로 드리는 걸로 제가 하나를 배송비는 별도, 예, 배송비는 별도로 본인이 이제 부담을 해주시고 악보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막 곡을 쓰지 마시고 연락이 이제 닿고 이렇게 되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악보를 제가 그분에게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보가 중복되면 우선적으로 먼저 달아주신 분들에게 그 악보를 제가 무료로 이제 달아드리려고, 아니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영상의 팩트는 우리 5,700명 되시는 구독자 많은 분들이 구독하기를 누르시고 그 옆에 알림 설정인 종 모양에서 종 모양 있으니까 그 종 모양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라 는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궁금하신 거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네, 색소폰 학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좀 믿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